태평양 푸른 바다 위에 자신들을 악어의 후손이라 믿는 사람들이 있다. 경이로운 자연을 섬기고 그 자연에서 터득한 지혜로 강건한 사람들의 나라, 동티모르. 그곳에는 거친 파도와 싸우며 자신들의 터전을 지켜낸 어머니와 아버지의 땅, 아따우로가 있다. 수도 딜리에서 북쪽으로 약 25km. 에메랄드빛 바다 위에 떠있는 섬 아따우로. 우리나라 완도보다 조금 큰 면적에 8천여 명의 주민이 살아가는 청정의 섬이라. 딜리를 떠난 여객선이 도착한 곳은 섬 동쪽에 자리한 벨로이 항구, 아따로우의 관문이자 섬 여행의 출발지가 되는 곳이다. 벨로이 항구는 섬 곳곳으로 가는 수상버스나 수상택시들의 정거장이기도 하다. 이제 벨로이 항에서 배로 2시간. 아따우로의 인어들이 산다는 아다라 마을로 간다. 투명한 쪽빛 바다를 품고 있는 아다라는 섬 서쪽 해안에 자리 잡은 작은 어촌 마을이다. 이제 아다라 마을의 인어들을 만나볼 차례. 모두가 특이한 모양의 안경을 머리에 얹고 있는데 아다라 인어들에겐 필수품이라고 한다. 동남아시아 동쪽 끝, 동티모르의 태평양 앞바다에도 우리처럼 해녀가 있다. 이제 물질을 나서는데 생각보다 장비가 단출하다. 아다라 해녀들은 잠수복이 따로 없다고 한다. 입고 있는 옷 그대로 바다에 뛰어드는데 작살 하나와 이 올꾸라는 나무 물안경만 있으면 준비 완료. 해녀들은 평생 이 올꾸를 쓰고 물질을 했다니 그 성능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각양각색의 산호와 열대어들이 노니는 맑고 투명한 아다라의 바다. 이 수중에서 해녀들의 평균 잠수 시간은 1분 남짓. 어느새 해녀들의 손엔 조개며 각종 해산물들이 들려있다. 올해 20살 해녀 사라는 발군의 실력을 자랑하는데 그녀의 평균 잠수 시간은 2분에서 3분 정도. 힘들면 잠시 서서 숨을 고르며 종횡무진 바닷속을 누빈다. 사라는 작살잡이 실력도 수준급이다. 그녀의 포위망에 걸렸다 하면 백발백중. 과연 아다라 최고의 해녀답다. 잡힌 물고기에겐 감사의 입맞춤을 잊지 않는다. 궁핍한 섬사리의 해녀가 된 아다라의 여인들. 평생 물질하며 생계를 꾸려온 누구보다도 강인한 아따우로 섬의 어머니들이다.
ba husa tur ba dili horo de la bella ho a amita그들이 들려준 삶의 노래처럼 바다가 있고 가족이 있어 아따우로는 행복한 섬이라. 물질하느라 종일 고생한 사라를 위해 가족들이 식사를 준비한다. 분주해진 부엌. 오늘의 메뉴는 사라가 잡아올린 플라이라는 생선 튀김 요리다. Aprende usia bo amaga. Kairi nanga. Apa hira ai nusia nenda. Asi ala. Ulia. Endo pohe. Endo kuma. Ami warita. Ami rilhi. Ai ko pana mi wai. Ulia. Wo aprende hande to pohe. Menai to. Sarma gor si. 대대로 해녀 집안인 사라네.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바다에 나가 물질을 보고 배웠으니 사라는 타고난 해녀가 될 수밖에 없었다. 직접 농사지은 얌과 직접 잡아올린 생선으로 마련한 참으로 건강한 밥상이 차려졌다. 소박한 음식과 따뜻한 마음을 서로 나누며 해녀마을 아다라의 긴 하루가 저물어간다.